여러분, 팀 유나니의 대표 강사 유나니 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프리다이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움에 부딪히는 게 이 이퀄라이징인데요. 오늘은 이 이퀄라이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퀄라이징에 대해서 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조금 스쿠버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단어가 조금 익숙할 수도 있는데, 다이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퀄라이징이 뭐지? 이퀄라이징이랑 과연 뭘까? 좀 이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퀄라이징이란 다이빙을 이제 하게 되면서 수심에 들어갈수록 물에 대한 압력이 느껴지는데, 이 압력에 의해서 몸 안에 공기 공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고막도 이제 안으로 말려 들어가겠죠? 고막이 안으로 말려 들어갈 때, 다이빙을 하실 때 귀에 통증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다이빙을 할 때 이 귀의 통증 때문에 다이빙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귀의 압력을 풀어주는 방식을 바로 이퀄라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이퀄라이징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조금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입을 담은 상태에서 코를 잡으시고 코에 바람을 흥 하고 불어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때 귀에 이제 귀가 팽창하는 느낌이 드시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퀄라이징에 성공하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되시겠죠? 이 이퀄라이징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우선 이제 배에 힘이 들어가는 방식과 또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이제 처음에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이 바로 배에 힘이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코를 잡고 이렇게 흥할 때 배에 손을 올려보시고 이렇게 몸에 힘이 들어가고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하는 방식을 발살바 방식의 이퀄라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도 이퀄라이징 하는 방식이 있겠죠? 이렇게 손을 배에 올려놓으시고 코를 잡으시고 이렇게 목하고 입안의 공기만을 이용해서 이퀄라이징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걸 프렌젤 이퀄라이징 방식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프렌젤 이퀄라이징 방식을 할 때 목 보시면 목이 이렇게 약간 살짝 올라가요. 그리고 코 보시면은 코가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옵니다. 네. 이렇게 할 때 배에 이제 힘이 안 들어가는 방식을 프렌젤 이퀄라이징 방식이라고 합니다. 프리다이빙을 할 때 가장 힘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이퀄라이징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침을 삼키는 방법으로 이퀄라이징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토인비 방식의 이퀄라이징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손을 안 잡고 이퀄라이징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이퀄라이징 방식을 BTV 방식이라고 합니다. BTV 방식을 하는 분들이라도 결국에 나중에 이제 깊은 수심을 가시려면은 결국 프렌젤이라는 이퀄라이징 방식을 터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도 이퀄라이징 할 수 있는 프렌젤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프렌젤이라는 이퀄라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성문 닫기 연습이에요. 성문 닫기, 성문이란 단어도 조금 약간 생소하시죠? 성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목에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상시에 이 근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근육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이제 폐에서 공기를 끌어올려요. 그렇죠? 성문을 닫아줘야지 이 공기를 다시 폐로 들어가지 않고 위로 올려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성문을 닫아주는 연습을 첫 번째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문 닫기 훈련을 해볼 텐데요. 일단 따라 해볼게요. 입을 벌리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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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악을 하실 때 목 안에 이제 근육이 열렸다가 닫혔다 하는 느낌이 있으세요. 여기 안에 이렇게 대보시면은 아, 아 할 때 열었다가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느낌이 있으세요. 이거 이 근육을 성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혀 움직임이 없으셔야 돼요. 아악 할 때 입안에 보시면은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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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혀가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혀를 움직이지 않고 아아아 아, 아 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젓가락 같은 걸 활용하셔서 혀를 이제 지그시 눌러주시고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젓가락을 활용해서 하다가 조금 익숙해지면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혀를 움직이지 않고도 하실 수 있게 되세요.
이게 이제 가능해져서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입을 닫고도 하실 수 있으세요. 성문 닫기 이제 연습을 해줘서 이게 가능해지시면은 두 번째로 코로 보내는 훈련을 해볼 텐데요. 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제 알파벳 N과 T 발음을 사용하는데요. 우선 성문을 이렇게 닫고 아악 하면서 성문을 닫아요. 그러면서 입안의 공기를 이제 코로 보내줄 때 이때 N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혀끝이 N 발음 하시면은 치아 뒤쪽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N. 혀끝이 N 하시면은 혀끝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세요. 이때 공기를 가둬서 이렇게 혀 위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입천장이면은 N 하면서 공기를 가둬서 이렇게 위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때 T를 하셔도 돼요. T 하실 때는 그냥 T가 아니고 트트 발음으로. 이렇게 트트트 하는 느낌으로. N 하시면은 N. 이두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입을 벌리고 하시다가 입을 닫고도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은 제가 이제 소리 내면서 했는데 이게 또 익숙해지면은 소리를 내지 않고도 하실 수 있으세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게 이제 코를 세게 잡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퀄라이징이 잘안 되니까 이렇게 코를 세게 잡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코를 이제 가볍게 잡으시고 이퀄라이징이 잘 시행됐을 때코 위쪽으로 공기가 올라옵니다.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됐다면은 이제 둘다 똑같이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코가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오면서 공기가 이제 귀까지 가기 때문에 고막이 팽창하시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두 가지 중에서 이제 편한 발음을 이용해서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면은 성문을 닫을 때도 소리를 안 내도 되고 또 알파벳 소리를 내지 않고도 이퀄라이징을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연습을 하셨는데 이때 공기가 코로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영구개가 닫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 영구개는 또 무엇일까요? 영구개는 해가지고 입을 보시면은 입천장 쪽에 이 영구개라는 게 있어요. 이 영구개가 긴장을 하면은 닫히거든요. 긴장을 하면 닫혀서 공기가 코로 올라가질 않아요. 이 영구개도 평상시에 쓰지 않는 근육이기 때문에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이 영구개를 움직이는 훈련을 하려면은 우선 이 이퀄라이징 툴과 풍선이 필요합니다. 이 이퀄라이징 툴은 제가 구입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영구개가 만약에 다치신다면은 저에게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이퀄라이징 툴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풍선을 여기 끼워요. 풍선을 끼운 다음에 풍선을 가지고 입안의 공기를 코로 보내는 연습. 그리고 코의 공기를 입으로 다시 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일단 제가 이걸 닦았거든요. 입안의 공기를 코로 보내는 걸 해볼게요. 약간 저는 이렇게 코로 보낼 때 소리가 나더라고요. 입안의 공기를 이렇게 코로 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때 성문을 닫으셔야 돼요. 성문을 닫아서 이 풍선에 있는 공기가 폐로 들어가면 안 되고 코로 나오게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시는 게 코에 있는 공기를 입으로 빼는 연습. 이렇게 잡으시고. 이건 쉬워요. 코에 있는 공기를 입으로 빼는 연습. 이때 이제 움직이는 게 있을 거예요. 입안의 공기를 코로 보낼 때라든지, 코에 있는 공기를 입 밖으로 이제 보낼 때라든지, 이때 움직이는 그 기관이 있는데, 그 영구개를 쓰는 그 감을 익히셔가지고, 영구개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게 가능하시다면은 프리다이빙은 이제 헤드퍼스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서 상반신만 빼신 상태로 누워서 이제 되는지 연습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드라이 상태로 완벽하게 연습을 해야지 물속에서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귀가 아프신데도 참고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럴 때는 이제 중이염이라든지 고막 천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이빙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이빙을 하실 때 귀가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무조건 물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영상을 다 보시고도 나는 이 이퀄라이징이 너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제가 좀더 빠르게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 도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프리다이빙을 하는 이유가 물속에서 자유로움, 그리고 또 이제 취미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건데 이 이퀄라이징이 안 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틈틈이 연습을 통해 가지고 꼭 성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프렌젤이 잘안 돼서 굉장히 오래 고생을 했는데 안한 사람은 있어도 못 하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신다면은 이 프렌젤 방식을 꼭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물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